이분은 똑소리 납니다. 똑소리. 예. 저희 캐도란마에 와서 항상 똑소리 나는 이야기만 하고 가셨습니다. 똑소리 나는 외교 안보 전문가. 최근 탈북자 지원재단 이사장에 임명돼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탈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이분이 가셨으니까 뭔가 또 한껏 올리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요. 장성택 실각 이후에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금 한 명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공간에, 저기 중국에 있는 공간에 지금 벌써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국경지대에요. 엄청난 철조망을 또 쌓았다고 합니다. 이 탈북이죠.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는 거 때문에. 북한의 권력 이동이 대한민국, 북한, 중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네, 지금 탈북 지원, 네, 뭐뭐 이사장,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 이름이 길어요. 네. 탈북.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입니다. 아, 북한 이탈주민 이탈주민 지원재단. 네, 지원재단.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라 하면 법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북한에 가족이 있든지 또는 주소지가 있든지 직업이 있다가 북한을 이탈해서 네. 나온 주민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정의를 하죠. 네. 탈북자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네, 또 이제 한때는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탈 주민이라는 그 용어도 네. 좀 다른 좋은 용어가 없을까 해서요.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용어도 좀더 아름다운 용어로 바꾸고 또 우리 그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또 그분들 생활 환경이 전체적으로 뭐 이제 잘 정착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우리의 그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도 좀 반추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추할 게 뭡니까, 일단? 우선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제가 알기로 19개 정부 기관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도 예산을 쓰고 있지만 통일부에서도 또 예산을 쓰고 있고 그 부처에서도 예산을 쓰고 있고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탈북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하여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 받고 또 농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영농 정착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보건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정착 정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부처가 많다 보면 비슷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1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제 허브라 그러죠. 왜 자전거 네. 바퀴 중심 내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그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1조 원을 선택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막 디지털하게 조금씩 막 해가지고 집중과 선택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요. 그, 예. 그다음에 사실 이것을 뭐 다른 나라의 난민 정책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는 과거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에서 이제 통일된 다음에 동독인들에 대한 정책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부분은 그 효과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고 예컨대 이런 부분도 있죠. 직업 훈련을 해갖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정 기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이탈 주민들께서도 열심히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런 게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아픈 분들에게 그런 복지 비용 그리고 또 처음에 정착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700만 원과 또그 영구 임대주택 1300만 원 그런데 중간에 또 브로커에게 또 이제 그 네. 전해지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2만 5천 명의 이탈 주민들의 케이스가요.
2만 5천 가지 케이스가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소임인데요. 어려운 소임이라서 저한테 맡겨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급한 게. 가장 급한 거요? 가장 급한 것. 뭐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으로 나눠야 되고요. 사실은 그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정책은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예를 네. 든다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하나원에서 3개월 이제 수료를 하면 네. 영구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시고 또 정착비 받으시고 6개월 동안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 비용 받으시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취업훈련을 한다든지 또 학교를 가게 되면 국공립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이 면제된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취업을 할 경우에 회사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 오랫동안 있는 기간에 따라 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러는데요. 네. 본인이 또 만족도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그 상황 변수가 생기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비율을 보면은 전체 2만 5천 명 중에 거의 70%가 여성이에요. 네. 여성이고 12%가 청소년이고요. 30, 40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출산도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한 또 지원도 필요하고 또 그 탈북의 과정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기 때문에 심신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약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시스템은 잘 돼 있다. 그런 건강복 네.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조율해야 되고 네. 조율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장기적인 말씀을 네, 장기적인 건 지금 젊은 분들 많이 와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교육, 특히 이제 법치라든지 준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을 지향해서 어떤 순간에 이제 그 남북 통일의 순간이 오면 바로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회를 이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생들 중에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의사, 또 한의사, 또 운동선수, 또 이렇게 잘 정착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제가 있죠. 네. 이번에 뭐 도강하는 거 뭡니까? 그 돈 지원해 준 거 가지고 뭐 말이 많던데. 그런 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부만강이나 압록강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도 있습니까? 그거는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제 생겼던 일인데요. 아까 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북한의 국경을 넘어오면 이분들은 이탈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도강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도강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추적을 당한다라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강을 기획하거나 도강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국경을 넘어온 후에 제3국에서의 그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실무자가 간단하게 도강비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해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대상은 27살 여성과 3살 된 아이였어요. 그리고 네. 그 남편은 한국에 우리나라에 하나원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련의 오해가 있었던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도강을 지원한 적이 없었고 네. 오해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도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관계자로부터 우리가 소명서를 네. 받았고요. 네. 그 이름을 그럼 도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네. 실무자가 그냥 우리 실무자가 아닌 그 인도적 그 민간 단체의 실무자가 잘못 적은 것이고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것은 그런 사실이 밝혀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저희 재단에 성금 네 기탁금을 또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성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이사장으로서 다른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이탈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희망을 가졌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ARS 같은 걸로 하면 부담도 적고 그런데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안 되고요.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기탁금, 비지정 기탁금. 그래서 지정 기탁금이라는 거는 나는 특히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 딱 지정을 해서 이제 기탁금을 내주시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은 그 기탁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기탁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그런 것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네. 그 이탈 주민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네. 저희 24시간 콜센터가 있어요. 네. 1577-6635거든요. 콜센터 1577-6635. 예, 네, 요거 밑에 하나 넣어 주시죠. 네. 네. 1577-6635. 여기에서 기금의 돈을 넣어도 되고. 그죠? 여기 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도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1577-6635. 여기에 또 어려운 사람. 네, 이탈 지금 주민들. 탈북자, 이탈 주민, 네. 탈북자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여기에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네. 자, 이제 학자로 돌아가겠습니다.